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안산시 건건동 550-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이게 사장님께서 직접 가꾸시는 거의 대품들만 있고 다육이 금하고 창들을 위주로 가꾸시는 그런 다육이 농장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소소하게 아시는 분들만 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다육이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또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이쁜 다육이들을 구경도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러도 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라울이고요. 대품 라울. 사장님 이런 건 얼마 정도씩 해요? 아우, 너무 잘 키우셨다. 완전히 라울이 그냥 자구가 다글다글하네. 얼마 정도 해요? 이런 거는? 6만 원 드려요. 6만 원? 어우. 옛날에 30만 원 했던 거. 와, 싸다. 6만 원. 이거는요? 5만 5만 원. 화분 포함? 아니, 빼고. 아, 화분 빼고. 화분이 소윤도의 화분인데, 맞아. 화분값만 해도 엄청 비싸지. 하긴. 화분만 30. 야, 화분도 너무 이쁘다. 화분만 다수제 30. 화분이라서 네. 하나하나씩 다 이게 차별로 비싸가지고 예. 그림을 이건 그리고요. 다육이만 5만 원? 네. 저거는 6만 원. 어, 목동이에요. 묵둥이 알죠. 이렇게 키우시려면 엄청 힘든 건데. 요거는 무슨, 아, 이거는 에보니처라예요? 네. 샤치처라인 줄 알았는데, 아, 에보니처라구나. 이런 것도 비싸죠. 네, 금종자라서 판매는 안 하시고요. 아, 저희 롤 모델입니다.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완전히 저기다. 보물급이네. 국보급. 그래서 여기 돼지 삼형제랑 같이 있어요. 아, 맞아. 이건 그 돼지 삼형제. 돼지 보시고, 신춘년 네, 새해 복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거는, 아, 참. 제가 복 많이 받으려고 오늘 왔나 보다. 예, 여기는 다 하와이시아 종류네요. 네, 그쵸? 그거는 하우시아 종류. 하와이시아 그린볼. 그냥 입니다. 이거 그냥 하와이시아 소리만 금. 이렇게 하죠. 5층탑. 아,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뷰바센스. 예쁜 아. 노란 색깔 꽃이 펴요. 아. 뷰바센스. 네. 뷰바센스. 뷰바센스라는 다육이 종류인데요. 예쁜 노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노란 꽃대가.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뭐 예쁜 한엽송록, 네, 송록. 예, 한엽송록 대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안 나. 이거 연봉금, 연봉금. 연봉금. 네. 수연금이에요? 수연 같아요. 요게 아까 뭐라 그랬었더라? 까미오 응. 글로테. 예, 까미오 글로텔 오리지널 모주용입니다. 오리지널 네. 모주. 요즘 핫한 예. 흑장미. 흑장미, 까미오 글로텔이 아, 흑장미예요? 흑장미가 아니라 예. 그 요즘에는 흑색이 좀, 흑색. 예, 요것이 핫해요, 요즘. 예, 요즘에 그 까미 핫하더라고요. 글로테. 까미오 글로텔. 요런 건 이게 얼마씩 해요? 요거는 예. 한 35? 30만 원. 35만 원. 와. 이렇게 예쁜 진짜 곳이 없어. 이쁘다. 이런 네, 거는 예뻐요. 진짜 수영도 너무 예쁘고, 손톱끝도 하나 상하지도 않고, 너무 예쁘다. 색감이 요즘 요게 예, 색이 그냥 아주 까미오 글로텔. 파우더 파우더 퍼프, 퍼퓸금. 퍼프금이 한몸 군생인데요. 오래 네. 키웠어요, 이거. 예. 네. 어우, 너무 예뻐요. 파우더 퍼프금. 퍼퓸. 이건 오팔리나금. 오팔리나금. 요거는 요거는 프레뇨 백금. 프레뉴 백금. 그 옆에는 황홀한 황홀한 연꽃금. 이거는 집시금. 집시금. 어, 자, 집시금 한몸 너무 예쁘다. 군생. 한몸. 집시금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사진 너무 이쁘게 나오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진은. 이건 누다금. 농사자니까 퀸즈 마리아, 퀸즈금. 아, 퀸즈 마리아금? 예, 퀸즈금이요? 퀸즈금이라 해요. 퀸즈금. 퀸즈 아, 마리아, 라울금도 엄청 대품이다. 라울금. 라울금도, 군생. 예. 라울금 얼마씩 해요, 이런 거는? 저는 그냥 5만 원씩도 주고 그래요. 아, 5만 한몸 원이면 군생. 진짜 싸다. 네, 저는 저렇게 이게 주고. 이제 라울 금만 화분 빼고 5만 원. 요거는 다 5만 원씩. 이야, 진짜 사이 싸다. 상관없이 그냥 막 예, 드려요. 이건 뭐죠? 아, 지풍. 지풍 올리버 금. 지풍 올리버 금. 요런 건 얼마씩 해요? 지풍 금. 지풍 금. 그것도 그냥 5만 원 되지 않을까? 5만 원. 요거는 일단 빛이 이름이 후리대로 있다는 건데 비치 저는 후리대 그냥 금. 네 금으로 했는데 지금 금이 지금 사라졌어. 아, 그래도 사라진 금기가 좀 거예요. 있어요. 비치 후리대 같진 않아요. 또 좀, 이뻐요. 네. 네. 뒤에는 이제 다창창 종류인데 종류예요. 엄청 그거 큰 창. 사과마리아. 창 저는 사과 창 마리아. 종류라 사과 사과 마리아 마리아. 얼마예요? 그거는 모직급이라 모직급. 7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꽃숑 미국 환영말이야. 꽃숑? 미국 환영말이야. 꽃숑이요? 응, 가격은 미국 한연말이야. 네. 예, 가격은 이거 미상이고요. 오시면 내고 해드립니다. 마돈나 이렇게 돌아가요. 아, 마돈나 너무 예쁘다. 한약 마돈나. 다 모주고. 마돈나 같네. 네. 예. 이것도 이제 가격은 네.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네. 전화로 문의하시면 엄청 큰 대품이에요. 다 엄청 큰 대품. 저기. 이 밑에 금들하고 비교해보시면 크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0cm 정도 되는 급들이에요. 오셔서 가격은 내고 하시기 바라고요. 옆태가 예쁜 대장금이에요. 아, 대장금. 야, 대장금 창도 처음 본다. 네, 없어요. 야, 여기는 진짜 창이 특이한 게 많네. 이거는 마리아급인가? 금, 이쪽에는. 금이에요, 이것도? 네. 마리아금이에요? 네. 어, 이것도 이제 가격 미상? 네, 여기는 다, 여기도 가격은 그냥 전화로 문의하죠. 네, 전화로 문의하시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나중에 띄워드리든가 앞에 띄워드리든가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마리아급이야. 거의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는 거의 마리아급이더라고요. 네, 아, 너무 이뻐요. 이름 아는 거는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건. 그거는 베아툼. 네? 베아툼. 베아툼. 네, 베아툼. 로제철아. 아, 로제. 아우, 로제는 로제 진짜 예뻐요. 아, 로제 금이 나오면 대박이죠. 금이 약간씩 있어요. 네. 조금씩. 로제 금 철아. 야, 이것도 뭐 대박입니다. 거의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화분이 30cm.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의 꽉 차니까 거의 30cm. 그 색감이 죽이죠? 네, 색감이 죽이네요. 이거는 진짜. 판매는 안 하지만 흑장미급이야. 네, 맞아요. 예뻐요. 네, 흑장미급. 판매는 안 하지만 너무 예쁩니다. 구경을 하세요. 오셔서 구경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창 종류가 진짜로 이쁜 게 많아요.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셨어. 흠집 하나 없이. 요거는 뭐죠? 이름 미상. 이름 미상. 이것도 이름 미상. 주피터. 아, 주피터. 아는 것만, 이름 아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엘사 마리아 모주예요. 아, 엘사 마리아? 네. 엘사 마리아. 엘사, 네. 엘사. 엘사 마리아. 아우, 여름 공주, 겨울 공주, 엘사 마리아. 예쁘다. 이거는 로라 클론. 이것이 로라 클론. 그러니까 로라 클론. 네. A 타입인가 뭐.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름 없는데 꼭 가르시아 같이 생겨가지고. 예, 가르시아. 이게 아메스티아? 예. 이게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저거는 아메스티 프랭크인가요? 프랭크. 아메스트로? 세 가지가 좀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세 개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빨개요. 빨간 고추장에 약간 분홍색, 핑크색이 들어가 있네요. 피델리오. 특이종 피델리오인데. 특이종 피델리오. 날씨가. 예. 새끼들 막 나누라 몸매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 약간 우짜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뻐요. 아, 새끼들 때문에. 새끼들 낳는 몸매가. 새끼를 낳느냐고 얼굴이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우짜라면서 변하는구나. 항공사에서 찍어 보이면 되게 예뻐요. 아, 맞아. 사과마리아. 사과마리 타입이? 예. 이게 보통 몇 년씩 키우면 이렇게 되나요? 어, 자구에서 크게 키우면 한 2년은 키워야 좀 크죠? 2년. 종자들이 좀 큰 종자들인가 봐요. 크게 키우면. 이건 에보니? 그러니까 원종마리아. 원종마리아. 얘는 진짜, 아우, 손톱끝이 너무 예쁘다. 그죠? 손톱끝이 옆에서 찍으면 완전히 뾰족뾰족뾰족. 스텔라금. 스텔라금.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진짜 이거는 모주급이라서 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왕비급이다. 네. 스텔라금. 아, 길비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새끼 자구가 20만원씩 하고. 그럼 이거는 뭐 몇백만원 하겠네? 100만원 되면 100 넘죠. 네, 100 넘겠네. 이거는 한스 에보니금. 어, 한스 에보니금. 네. 네. 이건 코스 마리아금. 코스 마리아금. 이건 금기가 약간 있네요. 많은 거예요, 이거. 네, 지금 그러니까. 빠져서 그렇고. 코스마리아 금. 네.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이것도 모주급이라서 모주는 상이. 아, 이거 아르타. 아르타가 요 항공사에 찍으면 여기 네. 근육질이 나와서 남성미가 훨씬 넘게. 아. 이거는 잘 없어요. 아르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희귀종. 아르타. 남성처럼 근육질이 그냥 빵빵하게 그냥.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네.
아줌마들이 좋아하시겠네. 기비가 요즘에 또잘 나간다면서요. 오늘도 판매도 됐고. 이런 건 얼마씩 해요? 기비 100만 원? 모주급들은 일단 100은 넘어요. 100은 네. 넘는구나. 약금. 아, 언정 마리아 금. 이게? 이게 얼마 정도예요? 이것도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자구가 붙었으니까. 이거 특이하네요. 네. 색감이. 걔는 핏줄곱인데 아무튼 핏줄곱? 특이해요. 특이해. 특이해서 좋아하겠더라. 맞아요. 특이해서. 아, 이건 마리아. 야생 마리아. 네,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백금대죠. 얘는. 네. 이건 얘는, 뭐죠? 이거는 뭉크금. 아, 뭉크금. 네. 그러면 이게 입장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예쁜 거는 많이 없어. 좀 입장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입장도 짧고. 짧아지네. 원래 근데 길어지는 게 예쁜 거 아니에요? 짧아야 예쁘죠. 짧은 게 예쁜 거구나. 단엽에 짧고 뚱뚱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짧고 뚱뚱이네. 네. 이건 글래머. 오, 글래머도 예쁘다. 글래머. 예? 어두워. 그늘이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예쁘게 나와요. 네, 소개만 해드리고 또 더 구경하실 분은 저쪽에도 많고요. 저 뒤에도 많이 키우고 계시고 여기 밑에도 아주 그 조그만 자구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 모주도 있을 테고. 네, 이 안에도 많이 분양실. 분양실인데 엄청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여기에도 또 아주 또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와서 다 찍지를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구경들 하시고 오셔서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네, 좀 가지고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참 특이하고 예쁘네요. 예쁜 금들이 많아요. 이거 금이네요? 금인데 골고루 섞여 있는 금. 에보니까. 아, 홍대야 그거 대야 에보니금. 이런 건요? 이거는 니케. 그 옆에 거는 클레오. 클레오. 그 옆에는 가이아. 가이아. 이런 에보니금도 환상도 예뻐요. 아, 에보니금도 예쁘다. 이건 몰게인 금. 몰게인. 아, 몰게인. 몰게인 금 모주. 몰게인 금 모주. 색 자구 새끼들. 금 새끼들이네. 예, 이것도 새끼, 이것도 새끼. 이것도 원정 물개인 금. 원정 물개인 금. 여기도 원정 물개인 금.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늦게 와서 이렇게 속속들이 찍지를 못했지만,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예쁜 아이를 소개시켜드릴 약속 드리면서 여기 안산시 건건동 550-1번지로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